2차전지 주식들이 좀 어제 오늘 좋은 흐름을 보고 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또 그동안 좀 조정을 보이기도 해서 아직은 계좌에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정 기간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수익률 현황을 보실 때 양극재 따로, 배터리 셀 따로, 원자재 따로, 그 다음에 배터리 셀에서 1등 기업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셀단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1등 기업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 1등 기업의 수익률, 그리고 최근에 추가한 거는 MDD라 그래서 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 그거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코스피 지수가 14.9% 올랐고요. 코스닥이 26.9% 올랐는데 실적 추정이 가능한 47개 평균이 46%니까 여전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장비, 셀, 소재 다 포함해서 38% 빠졌으니까 연초 대비는 올랐지만 최근 한달 동안 급격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2차전지가 하락하는 추세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제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칙은 추세나 방향성인데 추세나 방향성을 한달 주가 빠진 것 같고 추세나 방향성이 꺾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2차전지 편향일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쪼개서 보면 원자재가 가장 상승률이, 평균 상승률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에코프로란 특정 종목 하나가 400% 넘게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전체 평균 수익률을 140%를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편중 현상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자재 1등 에코프로가 415% 오르면서 원자재 전체 평균을 141%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셀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평균 수익률이 19.5%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다 오른 건 아니고 2차전지 내에서도 밸류체인별로 극심한 수익률 차이가 일어났고, 배터리 셀도 보면 1등인 LG 엔솔은 평균 수익률이 25%대인데 SK온과 삼성 SDI는 한 자릿수대예요. 20%도 안 되는 10%대예요. 그리고 음극재 도전제는 양극재에 비하면 뭐 형편없는 수익률이죠. 27%의 평균 수익률이. 근데 그거 중에도 1등이 나노 신소재는 67%밖에 안 돼요. 양극재 1등 코스모 신소재는 237%인데.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전액 볼게요. 전액은 음극재 도전제보다도 더 심해요. 14% 평균 수익률이에요. 근데 고점 대비로는 49.7%가 빠졌어요. 49.7%가 빠졌는데 이것도 보시면 전액 중에 대표적인 게 엔캠인데, 엔캠은 평균보다도 덜 빠졌거든요. 그럼 나머지 것들, 동아기업이니, 솔브레인, 후성, 이런 종목들이 60% 넘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엔캠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죠. 근데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하고 더블스코 평균이 마이너스 65%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근데 SKI 테크놀로지가 워낙 공모가가 높게 산정이 돼가지고, 많이 빠진 측면도 있는데, 분리막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양극재, 음극재, 도전재 많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그 다음 마지막 장비인데요. 장비는 고점 대비로는 37% 빠졌고요. 그 와중에 윤성 FNC만 269%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평균 대비 빠졌고. 그러니까 밸류체인별로 상당히 수익률 편차가 심했고,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어떻게 보면 더 빠진 거죠. 그러면 뭘 말씀드리고 싶냐? 당연히 밸류체인별로 1등 회사를 투자하는 게 맞다. 예, LG 엔솔은 고점 대비 11%밖에 안 빠졌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 11%밖에 안 빠졌어요. SKI 테크놀로지는 고점 대비 65%가 빠졌고요. 엔캠은 고점 대비 49%가 빠졌어요. 나노 신소재는 고점 대비 31%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양극재단에 코스모 신소재는 11%가 빠졌고, 장비 윤성 FNC는 마이너스 15%로 빠졌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전액하고 분리막은 전액하고 분리막 밸류체인 자체가 원래 부진해서 전체적으로 다 빠져서 1등까지 더 많이 빠진 거고요. 원자재하고 양극재랑 가장 잘하는 원자재, 그 다음에 양극재 셀은 원자재 양극재 셀이
그동안의 수익률도 좋아서 전체적으로 덜 빠졌는데 그 와중에 1등주는 거의 더 안 빠진 거죠. 네. 그러면 압축하면 원자재가 있고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 도전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고 장비가 있는데 전체 평균 수익률도 덜 빠진 거. 평균 수익률 덜 빠진 거 중에 그중에 1등주. 왜냐면 평균 수익률 덜 빠진 게 그 업황이 수익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고 거기다가 1등주는 덜 빠졌으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추리면 당연히 양극재가 전체 평균도 덜 빠지고 1등주의 수익률도 월등한데 1등주가 평균 빠진 거야. 고점 대비 빠진 MDD도 굉장히 강력해요. 네. 그래서 양극재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셀인데 셀은 고점 대비도 덜 빠졌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LG엔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했다. 고점 대비 11%밖에 안 빠졌다. 마이너스 11%니까. 결론은 뭐냐? 평균치가 덜 빠진 데서 놀자. 평균치가 덜 빠진 데는 양극재, 셀, 원자재. 예. 그리고 그중에 1등주에서 놀자. 배터리 셀에서 1등은 당연히 LG엔솔. 양극재에서 1등주로 안 빠진 거는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덜 빠진 게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단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많이 안 빠졌는데 원자재는 조금 역발상의 관점으로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둘 다 투자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조금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나누는 측면에서는 둘 다 원자재는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는 둘 다 가져가기 괜찮을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덜 빠졌다고 더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에코프로가 지금 32% 빠졌거든요. 지금 32% 빠진 가격대에서는 저는 에코프로 얘기를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지금 32% 빠진 가격대는 저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네네. 아, 네.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이렇게 2차전지가 달려왔던 흐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원자재, 네네. 양극재 네네. 이런 종류의 1등 네. 주식의 그 네. 수익률이 좋은 거 네네. 떨어지는 것도 덜 떨어지고 네네. 방어력도 좋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1등주가 계속 1등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일단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LG 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의 캐파 차이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첨단 생산 세액공제 그냥 현금으로 꽂히는 세액공제도 LG 엔솔이 압도적으로 가장 크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LG 엔솔은 1000억이 바로 1분기 올해 실적에 꼽혀가지고 4분기까지 하면 7000억에서 1조 정도가 현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5년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정도 뒤에 생산세액 공제가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그 3년의 갭 동안 LG 엔솔이 계속 이익률이나 전체 매출 캐파나 아니면 그 LG 엔솔의 소위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제일 삼성 SDI보다는 계속 좋을 확률이 높고요. 2차 전지 땀만 보면요. 왜냐면 삼성 SDI는 전동 공구도 있고 뭐 IT용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I랑 LG 엔솔이 지금 생각보다 주목 못 받는데 그게 굉장히 실적에 도움될 만한 게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이게 매출단에서는 5% 비중밖에 안 되는데 LG 엔솔은 5% 비중밖에 안 되고 삼성 SDI는 매출 비중이 커요. 그래서 ESS를 얼마나 삼성 SDI가 LG 엔솔이랑 벌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LG 엔솔만큼 이렇게 그 캐파 늘린 게 본격적으로 실적에 공격적으로 매출과 이익단에서 40%씩 LG 엔솔이 시가총액 1등인데도 매출과 이익이 40%씩 증가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더라고요. 매출 성장률 향후 3년 동안. 그러니까 배터리 셀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양극재나 뭐 음극재나 장비에 비해 못 올라서 부진하긴 하지만 배터리 셀도 한 번은 갈 건데 가려면 당연히 LG 엔솔이 갈 수밖에 없고 LG 엔솔이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고평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못 올랐거든요. 고점대비 빠지지도 않았지만 거의 못 올라서 1등주에 집중하는데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에서 양극재가 못 가면 배터리 셀 쪽에서도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양극재는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게 코스모 신소재는 캐파가 제일 적은데 너무 많이 올랐고 포스코 퓨처엠은 다 비싸다고 욕하시는데 음극재를 하고 그게 굉장히 네. 큰 메리트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홀딩스라는 굉장히 좋은 원자재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에코프로브엠도 에코프로라는 밸류체인 그룹을 갖고 있고 LG화학은 LG그룹이라는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LG화학 제일 싸고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고 다 달라요. LNF도 저평가돼 있고 LNF도 지금 최근에 공격적으로 해외 증설을 늘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사실은 2차전지 양극재만큼은 우열을 가리기가 진짜 힘든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재랑 음극재 같이 하는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아 보이고 고점 대비 제일 많이 빠진 거 MDD값도 LG화학이 제일 크거든요. 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더 많이 빠졌는 줄 알았는데 LG화학이 더 빠졌어요. LG화학이 고점 대비 33%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진 거는 LG화학이 1등으로 많이 빠졌고 두 번째 많이 빠진 게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오히려 많이 빠진 거 보지 말라고 했지만 유일하게 양극재 단에서는 양극재 업종이 다 좋으니까 양극재 그 네다섯 개 기업이 다 좋으니까 양극재는 조금 밸류에이션 싼 거 유일하게 양극재만 밸류에이션 싼 LG화학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음극재나 도전재는 역시나 나노신소재가 고점 대비 31% 빠졌지만 가장 견조하거든요. 수익률은 67%. 유일하게 나노신소재만 50% 넘는 수익률로 67% 땡기면서 이 평균을 27%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원래 20% 미만 되는 건데. 그러면 나노신소재가 67%면 대주전자재료는 욕 무지하게 먹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대주전자재료는 평균 수익률이 20%대도 안 돼요, 지금. 네. 고점 대비는 고점 대비로는 40%가 37% 빠졌고요. 그럼 대주전자재료의 펀더멘털이 어떠냐?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포르쉐 타이칸만 있었는데 포르쉐 마칸에도 쓰이고 현대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10%짜리 차세대 아이오니 예, 실리콘 음극재 10% 적용 비중 들어가는 거 이제 쓰겠다고 했으니까 현재 양산하는 데가 대주전자재료랑 한솔케미칼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캐파 차이가 두 배가 뭐예요? 네 배 차이 나고요. 한솔케미칼은 750톤 이제 양산 시작한 거고 대주전자재료는 3000톤을 이미 양산해서 생산 수율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캐파 차이가 뭐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나오고요. 기술력 차이도 있어요. 원래 실리콘 음극재 만들면 두 가지거든요. 충방전이 빨리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효율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초기에 효율이 좋아야 되거든요. 초기 효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리콘 두 가지 방식, 실리콘 산화물 방식 쓰는 데는 대주전자재료밖에 없고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는 데는 한솔케미칼, SKC, SK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포스코 실리콘 이런 회사들이 다 대주전자재료랑 다른 방식을 쓰거든요.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나머지 회사들이 다 실리콘 카바이드를 쓸 거잖아요. 여기의 장점은 초기에 빨리 효율이 잘 나온다는 거거든요. 초기 효율이 좋은 건데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산화물 방식의 단점인 유일한 단점이 초기 효율 떨어지는 거를 마그네슘을 섞어가지고 초기 효율까지 높였어요. 그러니까 초기 효율도 잘 나오고 충방전 속도 빨라지는 거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존의 나머지 4개 회사가 쓰는 것보다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단점인 초기 효율 떨어지는 것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캐파를 늘려요. 우리나라에서 실리콘 음극재 캐파는 대주전자재료 1등이거든요. 지금도 1등이고 2025년도 1등이고 2030년도 1등이에요. 현재 잡아놓은 캐파도 계속 1등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변한 게 없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1분기 실적 나쁘게 나오니까 또 뭐 굉장히 걱정하신 분들 많은데 1분기 실적에는 IT 부품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대주전자재료 매출 중에 실리콘 음극재 비중은 아직도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20%밖에 안 되니까 이게 50% 70% 돼서 목에 찼으면 모르겠는데 20%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폭풍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죠.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진짜 실제 폭풍 성장해요. 매출과 이익이 100%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로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실적 100% 늘어나는 거는 뭐 때문에 늘어나느냐. 그 실리콘 음극재가 100% 성장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매출 추정치를 100%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 장점은 또 뭐냐? 이익률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대주전자 재료 영업이익률은 10%인데 내년에 한 13%까지 올라가고요. 2025년 16%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진도 좋고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펀더멘탈 변한 게 없는데 그냥 주가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점 대비 음극재, 도전재, 첨가제 군 중에서 나노신소재도 많이 빠졌지만 대주전자 재료가 더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재랑 같이 더 많이 빠진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도 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트랙인 거죠. 고점 대비 1등주 중에 고점 대비 덜 빠진 걸로 포트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 중에 펀더멘털이 변함 없는 거를 약간 일부 분산 차원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기업 투자할 때는 각 영역에서 1등에 네, 투자하는 각 영역 1등에서 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네. 양극재나 음극재는 워낙 양극재, 음극재 중에 특출난 기업이 있는데 주가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고 반대로 전액 분리막 장비는 더 전액 중에 엔켄보다 더 많이 빠진 거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동아기업 마이너스 67%, 후성 마이너스 60%, 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65%, 그 다음에 W스콥 뭐 마이너스 67% 이런데 전액이나 분리막이나 장비는 예를 들어 윤성 FNC 뺀 나머지 뭐 원익핀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60% 더 빠졌어요. 근데 그런 거는 더 빠졌다고 매력있게 안 봐요. 왜냐? 양극재랑 음극재는 특수한 경우예요. 워낙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가 워낙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과 차별화된 모멘텀을 캐파를 갖고 있는 거고 양극재 LG화학은 LG화학만의 독보적인 차별화된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빠진 것 중에 양극재는 LG화학을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좋게 보는 거고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를 좋게 보는 건데 전액이나 분리막이나 장비는 좀 다른 거죠. 전액이나 분리막 장비는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전액의 엔켐이 1등이고요. 분리막에는 SKI 테크놀로지가 1등이에요. 그리고 장비에서는 윤성 FNC가 1등이고 그래서 여기는 분리막 장비 전액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특별하게 독자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1등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 전액이나 막 네. 분리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중국 기업들이 네네. 글로벌 1등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네. 양극재를 주로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전액하고 분리막하고 장비가 있잖아요. 이제 전액이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중국인데 소재별로 특징을 잘 봐야 될 것 같은 게 전액은 중요한 게 보관이 되게 짧거든요.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특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다가 현지화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물론 현지화는 뭐 양극재도 중요하고 음극재도 중요한데 특별히 전액이 현지화가 더 중요한데 이 현지화 관련돼서 엔켐이라는 회사는 4등이거든요. 글로벌 4등. 뭐 또 이거를 뭐 엔켐을 추천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말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엔켐은 4등인데 이 현지화가 가장 잘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국, 동남아의 생산 법인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중국이 IRA 법안이랑 CRMA 법안 때문에 유럽에서 진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고 근데 현지화가 잘 돼 있어요. 엔캠은. 미국에도 잘 돼 있고 유럽에도 잘 돼 있고 그러면 전액은 물론 중국 1등부터 3등까지 꽉 잡고 있지만 이 IRA 법안이랑 CRMA 법안 때문에 현지화가 돼 있는 현지화가 안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지화가 돼 있는 엔캠은 이 얘네가 갖고 있는 거에 점유율이라든지 고객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좀 뺏어올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예. 전액이냐 분리막이냐 장비냐 이거에 따라 다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분리막도 SKI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반짝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 미국의 현지 공장. 양극재랑 음극재는 FTA 체결국에서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이걸 인정을 해주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 50% 이상 창출하면은
IRA 조건에 만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전해액하고 분리막은 이번에 이 전해액하고 분리막은 핵심 광물이 아니라 부품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부가가치 창출해야지 이 IRA 법안을 만족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전해액의 엔캠 분리막의 SKI 테크놀로지는 미국 공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 그거 때문에 얘네는 중국이 1, 2, 3등 하고 있는 그 전해액 업체를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뺏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죠. 오히려 역수혜를 받는 거죠. 분리막이 SKI 테크놀로지 마찬가지. 아... 네.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 IRA 본격적인 수혜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양극재만 부각이 됐는데 그럼 현지 공장 갖고 있는 엔캠 같은 거는 IRA 수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SKI 테크놀로지 현지 공장도 갖고 있고, 네, 현지 공장 갖고 또 많이 빠졌고, 네네네. 아 그런 네. 측면에서 볼 수가 네네. 있겠군요. 그래서 다른 양극재 말고 요새 뭐 SKI 테크놀로지, 엔캠 다른 이 양극재, 음극재를 제외한 소재들 있잖아요. 네. 네. 뭐 W스코프, 첨보 이런 기업들 그 레포트가 나오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IRA 수혜는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레포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엔캠도 그렇고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현지화가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사 수혜는 분명히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까 그 김준 대표님이 그 2차 전지 다양하게 봐야 된다. 네네네. 8대 종목만 보면 안 되고 네네네. 넓게 봐야 기회가 네. 더 보인다.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군요. 그럼 그게 보시면은 이 와중에도 물론 뭐 양극재 가는 동안에 음극재 못 갔죠? 전해액 못 갔죠? 분리막 못 갔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수익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극재가 좋아서 순환매가 도는 건 아니고요. 전해액이 좋아서 순환매가 도는 건 아니고 어떤 의미냐? 음극재 내에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랑 회사가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 것 같고 전해액 회사 중에 엔캠이라는 회사가 1, 2, 3등이 미국 때문에 가로막혀서 1, 2, 3등 중국 업체가 시장 점유율 뺏기고 캐파 공격적으로 못 늘리고 하면 그새 엔캠이 치고 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나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논리적인 근거, 그다음 이 논리적인 근거가 실제 숫자로 찍히는지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하는 거는 네. 포스코 퓨처에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 그래서 보입니다. 비싼데 포스코 퓨처엠이 좋아 보여. 아니 내가 배터리 셀 업체예요. 양극재 따로 발주 주고 음극재 따로 발주 주고 이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마진 또 맞춰야 되고 그죠. 맞아요. 그럼 양극재 주는 데서 예를 들어 수율이 잘 나오는데 음극재 주는 데서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안 되지. 그 또 별도로 또 다 이거를 컨택해가지고 공정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 퓨처엠에 맡기면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마 마진 맞추기도 더 쉬울 것 같아 포스코 퓨처엠이. 야 양극재 10만 톤 납품하는데 음극재는 좀 싸게. 그러네요. 그죠. 협상도 하기 네. 쉽겠네. 협상하기도 쉬운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셀 입장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비싸더라도 싫어할 수가 없는 거죠. 국내 유일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언급해 주신 네.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등 원자재까지 해서 1등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은 네. 주가가 뭐 적게는 20%에서 뭐 50% 이상도 빠졌잖아요. 네. 근데 펀더멘탈적으로는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사업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잖아요. 네.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상이 다 없어 보이세요? 네, 그때 1분기 실적을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드렸는데 네. 핵심은 매출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100% 넘게 늘어났고요.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0%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인데 이익이 컨센서스 증권사 평균 추정치보다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다 쪼개보시면 어느 정도 합당한 다 이유가 나오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양극재의 경우에는 이익이 빠진 부분이 어떤 회사는 광물을 자기네 회사 밸류체인 포스코 퓨처엠이 예를 들게요. 영업이익률 1.8%가 나왔는데
1.8%가 왜 이렇게 나쁘냐. 이거는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광물을 조달받아서 양극재 소재로 썼으면 이게 못해도 5% 후반에서 6% 후반까지는 올라갔을 텐데 1.8% 받은 거는 기존에 완성차로부터 받은 사급 소재를 쓴 거죠. 이익을 못 받는. 그러니까 이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거고 대주전자 재료나 나노신소재는 실적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왜 빠졌냐? 대주전자 재료는 MLCC에 들어가는 전도성 페이스트 이 MLCC 부품이 IT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노신소재도 태양 전극 재료가 있고 LED에 들어가는 형광 재료가 있고 IT 부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태양 전극 재료만 실적이 좋았고 형광체 재료 나빴고 반도체 부품 재료 나빴고 고분자 재료 나빴어요. 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2차전지 업체들이 100% 매출을 다 2차전지로 반영하고 100% 영업이익을 다 2차전지로 반영을 하면 1분기 실적에서 뭐 이익이 빠지고 매출이 소폭 줄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00% 매출이 2차전지에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100% 영업이익이 2차전지에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다른 사업부에 섞여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예요. 네. 대부분.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나머지 2차전지 외 사업부에서 조금만 실적 개선이 나오면 엄청난 실적 개선이 좋아지는 거죠. 아, 2차전지 네. 사업부는 계속 100% 이상 네. 성장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2차전지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의 내화물 사업부 라임 케미칼 내화물 이거 비중이 몇 프로 되냐?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예요. 근데 얘네 이익률이 어떻게 되냐? 2% 3%예요. 그러면 라임 케미칼 매출 비중이 25% 차지하고 이익률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딱 그냥 포스코 퓨처엠 한 덩어리를 그냥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 전체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이게 2024년에 25%에서 20%까지 떨어지고요. 2025년에 15%까지 떨어지고요. 2026년에 1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익률 2%짜리가 10%까지 떨어지면 전체 이익률이 월등히 좋아지겠죠. 네. 왜냐? 이 나머지 10% 떨어지는 나머지를 뭘로 채우냐? 90%는 다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랑 음극재랑 채우니까. 어. 네, 네. 음극재는 마진이 더 좋아요. 네. 독점이니까. 양극재보다 음극재 마진이 더 좋아요. 그렇군요. 네. 왜냐? 지금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 마진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양극재가 제일 안타깝고 유일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진이 6%대잖아요. 평균 6%대거든요.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는요. 마진이 15%에서 20% 나와요.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높죠. 나노신소재 도전제 있잖아요. CNT 도전제. 독점이라서 그런가요? 네, CNT 도전제 이익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21% 나와요. 그렇구나. 네. 이런 거 반영돼서 주가에 더 많이 오른 측면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대주전자 재료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지 다른 사업부 때문에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이 MLCC이 들어가는 IT 사업부가 대주전자 재료는 IT 사업부의 비중이 40%가 넘어요. 예. 우리가 엄청나게 기대하는 실리콘 음극재는 20%대 근데 고무적인 거는 실리콘 음극재가 두 배씩 뛰는 거죠. 2024년에 40% 2026년에 거의 80%까지 갈 거다. 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기업이 트랜스포 네. 완전 트랜스포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100%씩 늘어나는 게 물론 양극재도 매출과 이익이 50% 늘어나는데 실리콘 음극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100%씩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한번 계속 보자고 체크를 해보시자고요. 물론 올해는 매출이 15% 뭐 영업이익이 80%밖에 안 늘어나는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내년으로 보고 있어요. 2024년.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대주전자재료 갖고 계신 분들은 주가 빠지나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게 두 배씩 늘어나는 건 2024년, 2025년, 2026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은 엄청 커지잖아요. 네. 그 커지는 거에 맞춰서 실리콘 응급제도 당연히 커질 거니까. 네.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지금 3% 들어가는 게 내년에 급격하게 8%로 늘리고 내후년에 10%, 15%까지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실리콘 응급제가 소위 말하는 그 테슬라에서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 이 건식 전극 공정 있잖아요. 네. 네. 여기도 실리콘 응극제가 쓰여요. 네. 그리고 지금 큰 차들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신차 뭐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기차. 네, 전기차 신차. GM에서요. 실버라도란 차가 나오고요. 네. 블레이저란 차가 나오고 에퀴녹스란 차가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배터리 용량 보세요. 그렇게 중국이 말하는 CATL이랑 BYD의 배터리는 평균을 내보면 68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가와트시. 68기가와트시인데 이거 보세요. 실버라도 이거 뭐냐면요. 거의 그거예요. 대형 SUV. 이게 200기가와트시. 200kW시. 아 죄송해요. CATL 평균 들어가는 68기가와트시예요. 그 다음에 블레이저 요거 뭐시죠? 102kW시. 에퀴녹스 요것도 100kW시. 그러니까 안 되네요. CATL로는. 네. 게임이 안 되죠. 40% 넘게 차이 나는 거니까 큰 차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다음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 요것도 100kW시죠.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뭐 나오냐 안 나오냐 말 많은데 드디어 이제 3분기에 이거 출시 잡힌 거 보면 이제 순수찮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우디 이트론 요거 100kW시. 아우디 이트론이요. 그 테슬라 타이칸하고 같은 플랫폼을 쓴대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 응급제 이거 100% 아우디 이트론에 들어간다. 이미 레포트에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기아 EV9 이것도 거의 100기예요. 99.8. 그다음에 현대차 아이오닉 7 이것도 100. 렉서스 이거 알제트 450 이거는 좀 작아요. 71. 그다음에 폴스타. 이 볼보 이 폴스타 모델 보셨어요? 예쁘죠. 몇 대 없는데 폴스타 11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10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평균 때려보면 40% 이상은 길게 잡으면 50%도 잡을 수 있죠. 왜냐? 여기는 지금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픽업 트럭 모델 있잖아요. 아시죠? 포드가 하는 거 F150. 그거 200 넘게 들어가 있죠. 배터리 용량이. 당연히 크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커지면 배터리 용량 커진 만큼 충방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충방하기도 힘들고. 그러려면 충방전이 우리는 계속 배터리 용량, 에너지 밀도만 계속 생각했는데 아니 이거 빨리 충전해서 빨리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충전 시설도 부족하잖아요. 급속 충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충방전 관련돼서 에너지 효율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실리콘 응급제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이게 이런 대형 모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저렇게 대형 모델이 저렇게 고 사양을 요구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CATL 쪽보다는 네. 네. 한국 K배터리가 맞아. 더 들어갈 가능성이 네. 높다는 맞아. 거네요. 네. 지금 재미난 거는 그나마 지금 테슬라에서 쓰는 CATL 물량도 빼서 지금 LG 엔솔에 넣겠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게 솔솔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K배터리의 실력과 성능이 좋은 거네요. 차 중에 제일 좋은 차 뭐가 좋아요? 슈퍼카 좋죠. 슈퍼카. 슈퍼카가 최근에 SK온 배터리 눈독을 들입니다. 너무 좋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SK온에 몰라 SK온이랑 빨리 컨택해서 SK온에 눈독을 들였을지 모르겠는데 슈퍼카가 LG 엔솔 거 배터리 안 쓸 거예요. 이미 지금 포르쉐 마카나하고 타이칸 쓰잖아요. 네. 그럼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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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시간이 갈수록 2차 전지 사업은 커질 거니까. 커질 거다. 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쵸. 기업들. 네. 문제 없다. 평소 네. 봤을 때. 네. 네. 가격 빠진 거에 너무 일회일비 하지 마시고 가격 빠지면 더 긴 호흡으로 보셔라. 그리고 주가 빠지는 것도 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아, 내가 투자한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 뭐가 문제가 없나? 매출과 이익이 꺾이지 않나? 매출과 이익이 빠졌으면 1분기 실적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아니면은 2분기에는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지? 그걸 계속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셔야 되는 거죠. 아, 네, 좋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요. 네.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랑 네. 약간 투자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맞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실제 리튬 광산과 예, 염호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움베르토 염호. 그리고 에코프로는 아직까지는 광산도 없고 염호도 없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탄산 리튬을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튬과 광산 염호를 갖고 있는 회사에 밸류에이션을 더 쳐줘야 되죠. 에코프로보다. 네. 근데 에코프로는 광산이나 염호는 없지만 탄산 리튬으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할 때 이때 마진이 2022년 기준으로 37%가 나온 거예요. 네. 물론 수산화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탄산 리튬의 가격도 그러니까 엄청 빠졌고 그러니까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의 소위 말하는 스프레드 마진 제품의 판매 가격이랑 원재료의 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그 가공 마진을 많이 먹겠죠 에코프로가. 네. 네. 근데 수산화 리튬 그 소위 말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가격에 대한 예측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많이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수산화 리튬 가격 관련돼서는 한국광물자원협회 가면 탄산 리튬 가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줄기차게 계속 빠지다가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4월 21일 기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요거 추세 보이시죠? 네. 예. 탄산 리튬 가격 올라오면 당연히 수산화 리튬 가격도 올라오겠죠. 예. 수산화 리튬 가격도 확인해 보시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길게는 2026년 뭐 더 장기로 봤을 때는 2028년까지 이것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일 텐데 수요는 사실 전기차가 있고요.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고 ESS는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전기차의 한 20% 정도 시장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1000조 시장이면 못해도 200조 시장은 될 거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IT 부품, 전동공구, 뭐 전기 선박, 전기 항공기, 뭐 드론 뭐 많잖아요. 이거 다 합쳐서 이것도 최소한 못해도 20, 30조 시장은 될 거예요. 그죠? 20, 30조? 네. 많이 작네요. 네? 많이 작네요. 이게 200조면. 네. 이게 20, 30조면 10분의 1이네요. 이거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현재 기준으로 20, 30조 잡은 건데 이것도 100조 예를 들어 전동공구 뭐 전기 선박 항공기 이거 다 하면 100조 되겠죠. 네. 현재 기준으로 한 20조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요 공급에 의해 움직이니까 수산화 리튬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는 한 이거 마진 구조는 계속 좋은 가격을 유지하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왜냐면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수산화 리튬을 탄산 리튬을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업체도 실제 현재로서 의미 있게 약 10만 톤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데가 에코프로밖에 없고. 아... 없어요. 그렇군요. 진짜 에코프로밖에 없어요.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이 사업부를 네. 나중에 분리하거나 네, 그런 네. 가능성은 없어요? 분리할 가능성이 있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는 것처럼 상장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면 분리한다면. 지금 가격이 한 30% 빠졌는데 네. 요 주가 수준은 좀 어떠 보이세요? 에코프로 지금 30% 빠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매도 리포트도 막 많이 나오잖아요. 40만 원대. 공매도도 많죠. 예, 예.
그죠. 공매도 많고. 그러니까 공매도 지금 와 어마어마해요. 에코프로 진짜 줄질 않고 있거든.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셔가지고 네. 보세요. 기간별 공매도 순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1등 에코프로비엠, 2등 에코프로예요. 근데 비중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비중 19.09%고요. 에코프로 7.57%예요. 에코프로 그나마 최근에 좀 줄었어요. 이게 원래 10% 넘었거든요. 지금 7.57%예요. 네. 5월달 들어서만이에요. 그 다음에 3등에 LNF 9.22%. LNF는 또 급격하게 또 뭐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 9.22% 늘었고요. 그 다음에 셀단에서 보면 LG 엔솔이 공매도가 13.92%예요. 13.92. 삼성 SDI 11.88. 셀 보시면 그 다음에 LG 화학이 6.2%. 포스코홀딩스 4.3%.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열심히 지금 골고루 돌아가면서 공매도 열심히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매도가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숏스퀴즈 물량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에코프로가 사실은 그때 밸류에이션 한번 했었는데 에코프로 BM 지분가치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거 상장하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3조 보거든요. 3조. 그리고 에코프로 CNG가 있잖아요. 에코프로 CNG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거.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거 각각의 지분가치를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거 그때 표로 띄워드렸는데 이거 계산해보면 지금 에코프로 이 지분가치는 변한 게 없어요. 그죠? 지분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에코프로 주가만 30% 빠진 거죠. 네. 그러면 이 지분 가치에 뭔가 변화한 게 있어져야지. 예를 들어 수산화 리튬을 9.8만 톤 양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캐파 관련된 계획이 전부 철회돼 가지고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거 문 닫겠다 하든가 에코프로 BM을 뭐 갑자기 뭐 포스코 퓨처엠에 팔아 버리겠다라고 하든가 에코프로 BM 지금 71만 톤 지금 2027년까지 잡고 있는데 예. 71만 톤 잡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공장을 문 닫는다든지 그런 뭐 천재의 이루 그게 터지지 않는 한 이거에 대한 지분 가치는 에코프로에 반영이 되는데 사실 에코프로 BM을 보면 에코프로 BM이 캐파로 계산하는 걸 되게 그 재밌어 하시고 되게 관심 많아 하셔서 제가 이거 캐파로 2025년 에코프로 BM 캐파를 예를 들어 40만 톤으로 잡았을 때 톤당 5천만 원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톤당 5천만 원인데 이것도 뭐 포스코 퓨처엠으로 잡으면 6,500만 원이 되면 더 올라가요. 네. 그럼 매출 20조에 나오고 영업이익률 보수적으로 7.2% 잡으면 1조 4천억이거든요. 여기에 PER 5대 천왕 양극재 5대 천왕 평균 PER 적용하면 적정 시가총액 40조 나와요. 그러면 41조잖아요. 아 40조라고 봐요. 그죠? 네. 40조라고 보면 40조의 에코프로 지분 얘네가 얼마, 에코프로 BM 지분 몇 프로 갖고 있죠? 49.6%인가? 그죠? 50% 잡고 있는 에코프로 BM 지분 가치만 20조잖아요. 아 여기다 그 할인율 50% 할인해도 10조 이상 되는 건데 지금 에코프로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15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코프로 BM이랑 BM만 있는데 네, BM 거의 70% 50% 지분율 할인해가지고 70%를 일단 설명이 되고요. 나머지 에코프로 이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수산화 리튬 이거 네. 마진 37% 나온 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지분 가치를 10조만 줄까요? 최소 15조거든요. 네. 네, 12조에서 15조 보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지금 15조는 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자회사는 하나도 포함이 못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3조 IPO 하려고 하는데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AP,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 HN이라고 환경 저감가스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주가에 하나도 지금 이 시총에 반영이 못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 15조라는 시총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일부 반영된 시가총액인 것 같아요. 그럼 에코프로는 네. 만약에 반영을 하면 네. 아까 2025년 기준으로 네, 네. 에코프로 BM이 한 40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 기준으로 하면 맞아요. 에코프로 BM
매출만 지금 그렇죠. 에코프로 BM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하면 40조 돼요. 적정 시총. 어, 그럼 네. 지금이 거의 두 배네요. 그렇죠. 두 배죠. 어, 그럼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네. 한 몇 조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에코프로 BM 지분 가치 40조에서 50% 할인율 적용하고 네. 거기다가 또 지분 에코프로 100% BM을 100%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 지분 가치 곱하면 한 12조 되는 거죠. 11조 12조 되는 거죠. 네. 에코프로 BM 지분 가치만 그 정도 되는 거죠. 에코프로 BM 정확한 지분 가치가요. 46%. 네. 그러니까 50% 채 안 되죠. 46%니까 여기다 아까 40조 나오잖아 시가총액. 네. 그럼 40조에다가 46%를 곱하고 거기다가 중복 적용이 뭐 지주사 중복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50% 아주 그 보수적으로 잡는 거거든요. 50% 또 해줘요. 반 까요.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네. 그래도 10조인 거죠. 네. 2025년 기준으로 하면. 그럼 15조에 에코프로 BM 지분만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지분 가치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CNG 이런 거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상장되는 거 이거 3조 이거 3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조 상장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에코프로 BM 더한 게 그냥 지금 에코프로 시총이에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제일 중요한데 수산 아이템 가공하는 거 이거 못해도 12조 15조 보는데 이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분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주가만 30% 넘게 빠졌다. 네. 이거 날짜 잘못된 거 이거 어제 종가 제가 따끈따끈한 거 반영한 겁니다. 네. 이거 영업이익 성장률로 계산해보시고요. 캐펙스 증가율로 계산해보시고요. EPS 주당 순이익 성장률로 계산해보세요. 다 계산해보세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따지시는 분들 많은데 본인만의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EPS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다 계산해서 놔뒀는데 EPS 성장률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래 원조예요. 원래 피터린치는 EPS 한 주가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 성장률로 계산해서 이걸 가져온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원래는 다 1배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배터리 소재 사업부, 그 다음에 그 양극재 사업부가 섞인 첨단 소재 사업부가 올해 2003년부터 원래 기초 석유학 제일 매출과 이익의 포지션이 컸던 기초 석유학 제품을 넘어서요. 간신히 넘어서고 25년, 26년부터는 그 격차가 커져요. 아. 거의 압도적으로 배터리 소재랑 배터리 LG 엔솔의 지분 가치 합이 기초석유학의 이익을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석유학 제품도 이익이 낮은 거죠. 마진이 낮은 거죠. 근데 LG화학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첨단 소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8%예요. 지금 양극재 전체 평균이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은 굉장히 양극재 사업부의 마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지금 27%에서 79%, 25년에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43%면 굉장히 견조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LG화학은 엄청나게 지금 보수적으로 캐파가 잡혀 있어요. 왜냐? LG 엔솔 물량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나마 LG 엔솔 물량도 포스코 퓨처엠이 떼가고 지금 LNF가 떼가고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도 LNF처럼 완성차 업체랑 다이렉트로 양극재 납품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게 하나도 지금 2025년도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 자체는 PEG가 0.86, 1.1, 0.16, 0.21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PER도 낮은데 EPS 성장률이 급격하게 커져서 PEG값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LG하고 좋아요. 네. PER도 낮아요. 원래 밸류도 싸요. 근데 EPS 성장률도 커져요. 그럼 코스모 신소재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는 PER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EPS 성장률이 이렇게 좋아요. 61%, 55% 되는데도 PEG값이 좀처럼 1 밑으로 안 떨어지는 이유가 PER값이, 현재 PER값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주가가 비싼 거네요. 주가가 비싼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 코스모 포스코 퓨처엠. 아니 제가 포스코 퓨처엠 얘기하면 포스코 퓨처엠 아주 욕 많이 하시는데. 왜요? 포스코 퓨처엠 비싼 걸 왜 추천하냐. 비싸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분석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좋아요.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해요. 포스코 퓨처엠은. 자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흥분하게 되면 너무 욕을 먹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 보세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포스코 퓨처엠은요.
추정치로 봤을 때는 2023년, 24년, 25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2030년까지 가장 양극재 수주를 가시적인 수주를 93조로 받은 회사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네. 기사를 확인해 보셔서. 네. 근데 안타깝게도 코스모 신소재, LG와 에코프로비엠, LNF 양극재 수주 93조 받았던 데가 있나요 지금? 없죠. 없잖아요. 그 이게 실적이 나눠서 반영되는 거예요. 엄청나요. 지금 120%, 68%, 20, 64%죠. 이 평균치를 계산하면요. LG와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LNF 게임이 안 돼요. 평균치가 80%예요. 네. 그래서 급격히 떨어져요. 0.8, 0.8, 0.5. 포스코 퓨처엠 PER 값이 100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왜? PER 값 높은 것만큼 EPS 성장률이 커지니까. 그 다음 에코프로비엠은 많이 떨어졌어요. 에코프로비엠은 PER 값이 높았는데 EPS 성장률 좋죠. 55, 44, 39. 근데 에코프로비엠도 저는 PEG 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에코프로비엠 많이 떨어졌어요. PEG 값이 2025년 기준으로 0.8배인데 이 2025년 EPS 성장률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에코프로비엠도 대형 수주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처럼 장기 네. 7년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 뭐 LG 엔솔 납품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완성차 직납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 안 나왔잖아요. 아직 결과가. 그렇죠. 그게 반영이 되면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1.14, 1.0, 0.8까지 떨어지는 거고 LNF는 EPS 성장률이 올해 50% 넘게 예상했는데 지금 11%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내년에 63, 내후년에 41%로 평균 30%는 돼요. 그래서 LNF도 PG값은 굉장히 낮거든요. 네. LNF도 LG화학이랑 비슷해요. PR은 낮은데 EPS 성장률은 높아요. 근데 다만 LG화학하고 LNF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밸류체인 수직계열화가 게임이 다르잖아요. LNF가 없죠. 없어요. 네, 없어요. 약해요. 지금 LNF는 이제 계속 지금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랑 조인트 해가지고 전구체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발표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LNF도 여러 전구체 관련된 회사를 뭐 M&A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가시적인 그게 나와야 되고 실제로 이익률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LNF는 5%대 LG화학 아까 말씀드렸죠. 8%대. 네. 그래서 LG화학하고 LNF 둘 중에 선택하려면 가벼운 건 LNF가 훨씬 가볍죠. 근데 저는 LG화학을 더 좋게 보는 이유가 그런 밸류체인 수직계열화가 열등히 좋다. 네. LG화학은 네. 우선주 그 본주 네. 상관없이 그냥 네. 본주로. 네, 본주로. 우선주가 더 싸요. 네. 근데 본주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선주가 배당을 더 많이 주죠. 네. 그리고 진짜 고민인 게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 두 개를 우열을 가리기 너무 힘들어요. 싼 건 LG화학이 너무 싼데 성장성도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둘 다 성장성이 좋은데 그래도 한 종목을 고른다. 그래도 비싸게 주고라도 저는 비싼 값을 하는 포스코 퓨처엠을 살 것 같아요. 왜냐? 음극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를 되게 무시하신대요. 음극재 강력하다고 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요? 포스코 스틸리온이란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2025년 기준으로 물론 그 캐파 대주전자라는 잽은 안 돼요. 대주전자를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데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을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포스코도 합니다. 네,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양극재 중에 딱 원탑을 꼽으면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응급제가 그만큼 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그 성능을 올리는 게 네. 에너지 밀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올리려면은 네. 양극재뿐만 아니라 네. 응급제로도 에너지 밀도를 같이 올릴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양극재 위주로 돼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응급제도 올려야 네네. 되는데 그걸 같이 하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캐파도 LG 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의 캐파 1등인 건 맞는데 요거 캐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캐파 볼게요. 캐파 보시면 꿀리지 않아요. 자, LNF 2027년에 LNF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 맞는 것 같아요. LNF도 충분히 2027년에 50만 톤까지 가능해 보이거든요. 현재는 다 지금 2027년 거를 땡겨서 얘기하니까 땡겨서 얘기해 볼게요. LNF 2027년에 44만 톤인데 이거 추가 증설 가능해
해 보여요. 50만 톤까지. 코스모 신소재 17만 톤이에요. 제일 적죠.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최소한 여기 17만 톤에서 10에서 15만 톤 더 증설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압도적이에요. 71만 톤. 근데 이거를 1년 더 앞당겨서 달성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2026년까지 지금 71만 톤 한다고 하면 비교 불가긴 해요. 사실 에코프로비엠 출하량 자체로.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2030년까지 100만 톤 얘기 나오고 있어요. 100만 톤. 그 다음에 LG화학 보시면 44만 톤이거든요. 근데 저는 LG화학도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LG화학도 추가적으로 이거 충분히 2027년 기준으로 50만 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46만 톤이에요. 적지 않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에 비하면 다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LNF나 다 깨갱인데, 이 와중에는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 충분히 지금 이 캐파가 적지 않다. 아. 적지 않고, 왜냐,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도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고객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삼성 SDI, LG엔소, SK온 다 하거든요. 3대장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을 받았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93조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수주를 줄 때 어딜 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LG화학보다는 포스코 퓨처엠 줄 가능성이 더 높겠죠. LNF보다는 포스코 퓨처엠 더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박살 났습니다. 지금 이거 30몇 프로 빠졌거든요. 지금 최근 주가 보시면. 근데 포스코 퓨처엠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전 또 좋은 게 보니까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빠졌을 때 반등 나올 때 있잖아요. 반등 나올 때 가파르게 나온 종목들이 센 놈이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빠지고 나서 올라올 때 가장 포스코 퓨처엠이 강하게 올라와요. 맞네요. 그 정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도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와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훨씬 강하게 올라와요. 아... 비싼 거는 비싼 값의 이유를 다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네. 대표님, 네. 그 2차전지 기업들이 뭐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네. 아, 매수를 하고는 싶은데 네. 이런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섹터로 좀 눈길을 돌려서 네, 뭐 반도체도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원래 주식 투자가 사실은 돈을 제일 잘 벌려면 몰빵을 하는 게 맞는데요. 네. 결국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가잖아요.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는 업종을 쪼개시는 게 맞아요. 업종을 쪼개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업종을 쪼개더라도 그 업종의 제일 중요한 건 실적. 실적의 연속성.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지금은 나빴지만 앞으로 계속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거에 크기, 상대적인 매력도. 주가는 그 회사 주식이 벌어들인 이익, 주당 순이익 곱하기 사람들이 보는 멀티플. 사람들이 보는 멀티플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는 기대값. 그 주가 벌어드는 이익에다가 그 회사가 벌어드는 기대값의 곱이거든요. 사람들의 기대값이 커지거나 그 회사가 벌어드는 이익이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커지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둘 다 커지면 제일 많이 오르는 거고. 근데 2차전지는 좋았던 게 회사가 벌어드는 이익도 막 커져요.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도 커져요. 두 개가 같이 커지니까 올라가는 건데, 반도체는 아 저도 반도체 좋아해요. 지금 반도체 공부 엄청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만 올라가 있어요. 아... 이익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겠죠. 아... 제약바이오는 사람들의 기대값도 그냥 그래요. 이익도 그냥 그래요. 아... 네. 근데 엔터는 좋죠. 엔터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도 점점 올라가요. 엔터 회사들이 벌어드는 이익도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두 개가 유지되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엔터고요. 반도체는 이익이 올라오면 폭발할 거예요. 근데 물론 선반영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확인하고 살자. 아.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올라오는지 유지되면서 살자. 근데 반도체 그 업종 내에서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화된, 야, 이 소재 무조건 써야 돼. 지금 다 EUV로 바뀌는데 EUV 펠리클 만드는데 SNS 스택밖에 없잖아. 그럼 SNS 스택 하는 거죠.
반도체에 투자한다기보다 차별화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 회사 중에 HPSP 추천 아니에요. 야,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이거 하는데 HPSP밖에 없잖아. 근데 미세화되고 계속 공정 효율이 엄청 중요해지는데 이거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미세화에도 중요하고 공정 효율도 좋게 하면 당연히 쓸 수밖에 없네. 근데 봤더니 HPSP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무슨 2차 전지처럼 커지는 거예요. 막 50%씩 커져요. 근데 봤더니 마진이 50%인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고. 예를 들어 또 이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저는 헬스케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헬스케어는 매출과 이익이 2차 전지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커져요. 계속 올라가요. 꾸준히 계속 올라가요. 헬스케어. 헬스케어 제약바이오랑 달라요. 저는 의료기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뭐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 뭐 아 임플란트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렌즈 콘택트 렌즈 이런 거 뭐 의료기기 중에 뭐 안과에 들어가는 안과 뭐 장비 뭐 이런 것들은 매출과 이익이 그냥 꾸준히 성장해요. 꾸준히 성장하는데 사람들의 밸류에이션이 관심이 없다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생기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보는 멀티플도 막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리 소문 없이 클래시스 그 다음에 뭐 루트론이 이런 거 다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뭐 덴티움 이런 회사들이 소리소문 없이 멀티플도 좋아지고 이익도 좋아지니까 같이 올라가면서 이런 회사들도 뭐 JYP랑 뭐 SM, YG만 신고가가 아니라 클래시스, 루트론이 덴티움 주가 한번 보시면 이런 회사들도 신고가예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미 따라가기가 어렵다 싶으면 그걸 보시면 돼요. 이익은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관심도가 덜한 거. 그게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한때 관심도가 막 많았다가 지금 별로 관심 없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익은 막 올라가는데. 뭐가 있냐면요. 꼭 전기차 아니더라도 왜 인프라 관련돼서 전력 있잖아요. 전력. 네. 전기 뭐 변압기, 차단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인프라 깔려 뭐 있어야 되죠? 굴삭기. 그죠? 건설기, 건설 장비. 이런 회사들은 작년, 재작년에 확 주가 땡겨서 사람들이 관심이 확 올라갔다가요. 관심이 확 식었어요. 2차전지 때문에 식고, 반도체 때문에 식고, 제약 때문에 식고, 확 식었거든요. 근데 이익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익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기관이든 외국인든 실적 좋고 똘똘한 놈 찾아보자 해가지고 뭔가 멀티플 낮은 거 찾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심도가 낮은 거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회사들이 이익도 좋은데 관심만 없는 거예요. 관심만 붙어주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전력기기니 이런 변압기니 건설장비니 이런 거는 멀티플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이익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볼만 하고 2차전지는 중요한 건 2차전지인데 사람들 멀티플 관심도만 좀 떨어졌어요. 이익은 굳건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회복될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익이 굳건한 정도가 미디어 엔터가 더 굳건할까요? 2차전지가 더 굳건할까요? 아니면 반도체가 더 굳건할까요? 제약바이오가 굳건할까요? 그거는 뭐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개별 종목 단에 따져봐야 되지만 업종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미디어 엔터나 헬스케어나 제약바이오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률보다 2차전지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전 월등하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순위는 2차전지 내에서 네. 찾아보는 게 네.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격 비싼 게 단점이었는데 최근에 기본적으로 30%씩 빠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못 써서 계속 배 아프고 뭐 나쁜 얘기 하셨던 분들한테도 같이 끌고 가려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를 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각 그 뭐 양극재 그렇죠. 밸류체인별로 나눠서 사셔야죠. 나눠서 그 안에서 1등. 1등. 그리고 양극재는 양극재가 좀 차별화돼요. 포스코 퓨처엠이 좋아합니다. LG화학도 LG화학은 싼데 싼데 가격만 싼 거지 LG화학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밸류체인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리고 캐파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LG엔솔에서 40% 이상 뒷배경에서 너무나 탄탄히 밀어준다. 왜냐면 LG엔솔이 1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극재 쪽도 같이 네. 보면은 좋겠다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 2차 전지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요. 네. 완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 배터리 완제품은 저희가 아마 평균적으로 내도 그럴 거예요. 해외에서 공장 만들어서 북미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거나 유럽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비중이 55%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시적인 숫자인 거죠. 그리고 왜 최근에 중국에서 뭐 이제 전구체 관련돼서 새만금에 와서 합작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무역수지 적자 기록했다는 거는 국내 업체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에 포지션이 크면 그게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꼼꼼히 기사를 따져봐야 막 우려다 뭐 막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럼 그 행간의 의미를 잘 따져보시면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 완제품이 배터리 완제품이 해외에서 만드는 비중이 많냐 국내에서 만드는 비중이 많냐를 비교해보면 압도적이에요. 해외에서 만드는 비중. 아 그렇구나. 그건 또 안 잡히는 거구나. 네. 숫자에. 그걸, 그게 숫자에 안 잡히는 거 정확합니다. 그게 숫자에 안 잡히고요. 그것까지 잡으면 당연히 적자가 아닌 흑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수출하는 것들 있잖아요. 수출 데이터 관련돼서 제일 따끈따끈한 거 양극재 4월달 수출 데이터 보시면요. 양극재 4월달 단일 한 달 동안에 85.7% 수출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1월달부터 4월달 누적으로는 100%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출 이게 무역 적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이템별로 봐야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배터리, 셀, 소재, 장비 이 밸류체인이 굳건해요 이게. 장비, 셀, 소재 이 밸류체인이 굳건해요. 그 거기다가 가장 우려가 됐던 게 이 리튬에 관련된 수급 문제, 원재료 수급 문제 또한 이것도 아주 발빠르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미국의 리튬 광산 포스코도 계속 추가적으로 그 리튬 관련돼서 광산 매입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는 합작의 형태로 LG와 합작의 형태로 그리고 또 뭐 LNF도 합작의 형태로 계속 이런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배터리 관련된 완제품이 일부 무역 수지상의 적자가 찍히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숫자의 오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 수출은 2차 전지 완제품 수주를 앞질렀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양극재는 네네. 국내 비중이 높아서 그런 네네. 건가요? 맞아요. 아, 양극재는 미국에서 그 IRA 법안 관련돼서 핵심 광물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LNF도 북미 나가서 하려고 했고 에코프로비엠도 물론 에코프로비엠 북미에 그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북미에서 더 늘리려고 하는 거를 일부 국내에서 해도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 마찬가지고 코스모신 소재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공장이 이미 그 양극재 자체가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완제품하고는 다른 거죠. 배터리 셀하고는 또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비중이 더 큰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LFP 배터리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신문기사를 조금 한번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봐드리면 그 LFP 그 리튬 인산 철 요거를 이용해서 만든 배터리인데 이게 점유율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한 27.2%가 됐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잖아요.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의 점유율은 69.8%.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뭐 한 40% 이상 삼원계 배터리가 많은데 이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와가지고요. 내년에는 60%까지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69.8인데 60%면 거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지나면 삼원계 배터리를 LFP가 앞설 것이다.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 기사로 맨날 큰일 났다고 주장하는 도대체 무슨 큰일이 나는지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그 월별로 LFP 배터리 침투율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보시면 북미는 11%고요. 네. 침투율 LFP 배터리 쓰는 거. 유럽은 4%예요. 중국이 거의 아마 한 30% 될 거예요. 네. 침투율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LFP 배터리가 말씀하신 대로 27.2%라는 거는 중국의 비중이 여기서 거의 80% 이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안 팔잖아요. 우리는 북미하고 유럽 시장의 침투율만 보면 돼요. 네. 근데 북미에서 11%고 유럽에서 4%거든요. 네.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LG엔솔, SK온, 삼성 SDI 다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일 빠른 건 아마 LG엔솔이 2025년 양산할 것 같고 LFP. 아, 네. 하겠다. 네, SK온도 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삼성 SDI 마찬가지. 그럼 LFP 배터리 자체가 엄청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 예. 네. 그죠. LFP 배터리 자체가 만드는 게 어렵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만큼 단가를 싸게 맞춰야 되는데 중국만큼 단가 차이가 20%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단가 20%를 감안하고 20% 차이가 나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미 북미에서 지금 60%에서 거의 많게는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3사가 중국 LFP 배터리의 점유율을 뺏어오면 뺏어왔지. 2025년부터 뺏어오면 뺏어왔지. 이게 LFP 배터리 침투율이 올라간다고 국내 배터리 3사한테 그게 위협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을 못하면 모르겠는데 개발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향후 2년 내에는 양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이미 양산 시작한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LG 엔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이게 막 LFP가 막 중국만의 고유의 막 독자적인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물론 가격이 20% 이상 차이는 나겠지만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북미 11% 유럽 4% 이게 점유율이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아... 네. 왜냐하면 LFP 말고 지금 다른 거 지금 사실은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간리치, 그다음에 뭐 그 미드니켈. 네. 그러니까 LFP 아니더라도 LFP의 대안들이 막 너무 많이 생기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망간의 비율을 네. 높이거나 망간 비율, 망간이 엄청 싸거든요. 아, 네. 니켈 줄이고 망간 비율을 높이거나 미드니켈, 니켈 비율 니켈 비중을 줄여서 다른 금속을 섞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LFP가 늘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네. LFP는 여기서 금속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리튬밖에 없잖아요. 쓸모있는 리튬이 금속이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점에서는 반쪽도 아니고 반의 반쪽짜리인 거죠. 근데 우리 삼원계는 리튬, 니켈 뭐 코발트, 망간 다 이거 재가공해서 쓸 수 있잖아요. 다 폐배터리로 쓸 수 있잖아요. 아 인산하고 철은 네. 안 되나요? 인산하고 철 되는데 인산하고 철 계속 쓸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로 재활용해서 고부가가치의 광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고부가치 광물이라고 하는 게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철을 하고 인산을 고부가치 광물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재활용해서 재련해서 가공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니까 LFP 배터리는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리사이클링해서 이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광산이나 염호에서 만약에 리튬 수급에 한계가 있으면 분명히 폐배터리 통해서 엄청나게 이 금속을 추출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LFP 경쟁력이 계속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 20% 가격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네네. 이런 재활용 가치가 매력이 있으면 없는 거죠. 매력이 네네. 없겠네요. 매력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망간리치나 미드니켈이나 계속 대안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게 중국 시장 전기차 네. 10대 가운데 네. 7대가 LFP 배터리라서 네. 중국의 LFP 배터리를 만드는데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네네. 근데 사실 그 기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니까 네네. 우리도 네네. 바로 이렇게 양산이 되는 네네. 거고. 그리고 뭐 LFP 배터리는 뭐 불 안 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BYD가 연간 70에서 80대가 불 난대요. 그걸 다 감춘 거예요. 그렇구나. 네. CATL도 기사만 안 됐을 뿐이지 좀 분명 이거 화재 사고 엄청 났을 거라고 봐요. CATL. 그러니까 BYD, CATL 심지어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믿고 어떻게 사요, 그죠? LG 엔솔은 조 단위로 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 단위로 그렇게 해서 그걸 쌓았잖아요. 레퍼런스를 지금. 그래서 사실은 화재에 대한 안정성 LFP가 사실 그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중국 업체들 LFP가 화재에 대해 안정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LFP 배터리보다도 막 더 싼 네. 중국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네네.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큰 영향은 없을까요? K 배터리에? 그 나트륨이요. 네. 소금 주성분이잖아요. 네. 이게 일단은 리튬 대비 가격이 80분의 1이니까 일단 가격은 엄청 싸죠. 그 매장량 400배래요.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면 대박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실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발. 그 다음에 개발해서 테스트 아. 시제품.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양산하려면 아. 뭐 R&, 아 저기 뭐지 품질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수율. 양산 품질 수율 잡는 거. 일단 개발해서 테스트 시제품까지 넘어오는데 보통 0.6에서 뭐 1년 정도 잡고요. 시제품에서 양산 넘어가는데 보통 1년 잡거든요. 그럼 개발이랑 양산이랑 최소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년이요. 이것도 막 100% 다 이렇게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2년이고요. 이게 2년 돼서 양산 딱 됐는데 양산에 수율이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G 엔솔이 수율 잡는 데만 4년 넘게 뭐 4년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4년에서 최소 4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이게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리튬 대신 나트륨을 해서 엄청나게 가격을 미친 듯이 깎았어요. 그런데 수율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양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도 원래는 도요타가 2020 빠르면 자기네들이 2025년에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지금 2027. 삼성 SDI가 더 빠를 것 같아요. 2027년 얘기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했던 도요타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발과 시제품과 양산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거는 엔지니어로 해서 너무 잘 알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양극하고 음극에 들어가는 게 음극제에 우리는 동박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쓰면 음극에 동박 대신 알루미늄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공장 라인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기존은 음극에 동박 쓰는 거였는데 음극에 알루미늄 써요. 그럼 음극에 알루미늄만 원소재만 교체하면 그게 끝날까요? 교체해가지고 이게 수율이 나오는지 테스트해봐야 되잖아요. 또 그럼 이거 그냥 개발 시제품 양산에 2년인데 음극제 라인 바꿔가지고 또 그거 공정을 갈아엎은 거에 대한 또 테스트가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벌써 3년 시간 걸리죠. 그리고 중요한 건 완성차 업체가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미 하이니켈 양극재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계속 싸져요. 그런데다가 LFP 대용인 망가니치도 나오고 미드니켈이 나오는데 굳이 공정까지 다 갈아엎어가면서 이걸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액체 전해액을 쓰거든요. 전고체처럼 파격적으로 고체 전해액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나트륨 배터리가. 그럼 액체 전해액 쓰면 나트륨 배터리가 뭔가 그럼 다른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화재로서도 여전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압 중요하잖아요. 우리 제일 중요한 에너지 밀도 급격하게 낮아요. 나트륨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격만 싼데 에너지 밀도 급격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 밀도가 3분의 1 떨어지는데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전고체보다도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기술이 만만치 않다. 네네. 그리고 세계 뭐 1등은 네. 중국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김진 대표님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차이나 전기차, 네. 뭐 ETF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네네. 이것과 K배터리가 있을 때 네네.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시겠어요? 차이나 전기차 ETF요? 너무 민감한 질문을 드렸다. 네. 아, 너무 민감한데. 진짜 고민 1도 안 돼요. 진짜 0.0001초도 고민 안 돼요. 차이나 전기차 당연히 투자 안 하고요. 네. 투자 가치를 1도 못 느끼겠고요.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ETF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봤는데
전혀 떠오르지가 않고요. 어. 예. 저는 최근에 ETF 말씀 주시니까 신한자산운용하고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솔 어. 2차전지 소부장 ETF가 어, 있는데 맞아요. 어 그게 좋은 게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예,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2차전지하고 타이거자산운용의 2차전지 산업테마 그 두 개는 원자재에서 리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리튬이 마진이 아까 에코프로 마진 얘기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마진 말씀드렸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 아마 에비타 마진은 60% 이상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직접 영모를 갖고 있고 광산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삼성에서 만든 2차전지 ETF랑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에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아... 근데 신한에서 만든 솔 2차전지 소부장 ETF만 포스코홀딩스가 들어가 있어요. 와 빠르게 잘 만들었네요. 네, 잘 만들었어요. 아, 좀 더 빨리 만들었으면 약간 뒷북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신한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증권에서 ETF면 따로 있거든요. 진짜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에코프로 제일 비중이 높고요. 1등이고요. 2등 에코프로 BM, 3등 포스코 퓨처엠, 4등 코스모 신소재, 5등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6등 LNF, 7등 LG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건 여기도 실리콘 음극재는 없어요.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는 아마 여기 한번 더 볼까요? 어,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도 있습니다. 13등, 14등이 있습니다. 어, 1%씩. 네, 1%. 예. 예, 그렇죠. 1.9, 1.89.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월급 받으면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에 어.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네. 그 대주전자재료 다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다 들어가 있어요. 있고.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어. 심지어 코스모화 뭐 다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엔캠도 들어가 있어요. 엔캠도 어. 굵직굵직한 거는 다 5% 이상씩 네. 다 들어가 있네요. 진짜 잘 넣어놨어요. LG화학 6% 네. 다 있죠. LG화학 6% 포스코홀딩스 7.5% 코스모신소재 7.68 포스코 퓨처엠 제가 좋아하는 포스코 퓨처엠 9.68 에코프로면 더 많이 있죠. 13.5 에코프로 21% 야 에코프로를 저렇게 많이 네. 넣으셨네. 네. 안 거죠 여기서도 에코프로가 어. 제일 어. 괜찮다는 걸 안 거죠. 그렇구나. 아니 요즘에 신한자산운용이 네. 이 ETF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잘 만든 거. 그 소부장도 네. 반도체 소부장도. 네.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 네. 말 나온 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반도체 네. 소부장 요것도 분할로 그러니까 퇴직연금 계좌나 그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그 있죠. ISA 계좌 그걸로 하시기 나쁘지 않아요. 솔 반도체 소부장 FN ETF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보시면 구성 종목 보시면 또 특이해요. LX 세미콘 최근에 급등 나온 한미 반도체, 한솔 케미칼, 원익 IPS, 솔브레인, SNS텍 들어가 있고요. 대덕전자,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그리고 장비주 중에 파크 시스템즈 다 잘 돼 있어요. 이것도 예, 보시면 그렇구나. 회사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네. 출시하자마자 네. 엄청 네. 팔렸대요. 잘 돼 있어요. 어.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건너 듣기로는 네. 신한자산운용이 솔팀이 네. 젊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젊은 인력으로 네. 다시 구성했다고. 네. 아무튼 예. 그러니까요. 포스코홀딩스 있는 거는 솔밖에 없거든요. 괜찮은 것들. 네. 네. 원자재의 중요성을 아는 거네요. 네. 원자재 중요성을 아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지은 대표님. 그 2차전지 K배터리에 대해 낙관적인 뷰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뭐 지금 가격에 묻으면 뭐 한 세네 배는 갈 거다 네네. 한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 그런 말씀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세네 배까지는 모르겠고요. 사실은 네.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갖고 계시면 지금보다 훨씬 위로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요거 보시면 조금 네. 어, 최근 주가 빠지신 거 좀 덜 좀 걱정하시라고. 자, 캐파, 실제로 캐파를 어떻게 보고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보고. 자, 변수는 크게 몇 가지냐면요. 캐파는 변수, 그쵸, 캐파도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변수 양극재 캐파, 두 번째 변수 뭐가 있죠? 네, 톤당 가격이겠죠. 톤당 가격.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 이익률, 이익률을 얼마로 주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익 배수, 영업이익 배수. 요거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아까 장기로 3년 그 그림을 주셨으니까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 기준으로 한번 크게
저희가 적정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캐파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변수가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변수를 어떻게 주시냐에 따라 당연히 가격의 차이가, 목표 주가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양극재 캐파를 얼마를 줄지, 톤당 가격을 얼마를 줄지, 이익률을 얼마를 줄지, 배수를 얼마를 줄지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으로 한번 이거 한번 계산을 다 해보세요. 자, LG화학부터 한번 볼게요. LG화학은 일단은 네, 2025년하고 2027년 딱 두 개만 계산해 볼게요. 이게 약간 네. 그 컨센서스에 기반하는 건가요? 이거 회사 가이던스. 아, 회사 네, 가이던스. 네. 회사 가이던스고 요 말씀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익률하고 이익 배수는 제가 평균치를 내거나 회사 가이던스랑 짬뽕해서 이거는 저만의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톤당 가격이랑 캐파는 회사 가이던스예요. 네. 그거 두 개만 이제 고정값이라고 보시고 이익률, 영업이익 배수는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LG화학 기준으로 보시면 2025년에 33만 톤을 캐파를 잡았어요. 33만 톤. 그리고 톤당 5천만 원은 LG화학에서 잡은 그거는 아니고 에코프로비엠에서 잡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톤당 5천만 원을 잡았어요.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 또 톤당 캐파 계산할 때는 6,500만으로 계산한 것도 있어요. 그럼 또 달라져요. 훨씬 더 올라가요. 그렇겠죠. 고비니까. 그렇죠. 그래서 톤당 5천만을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캐파에다 톤당 가격을 곱하면 매출이 나와요. 얼마 나오죠? 16조 5천억이 나와요. 그거를 LG화학은 워낙 영업이익률이 좋아. 이건 제가 구한 게 아니고요. LG화학 영업이익률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 현재 LG화학 영업이익률 8%대인데 양극재 영업이익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LG화학이 지금 2025년에 네이버 금융 컨센서스에 나온 거 보면 영업이익률이 9.89%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9.89% 영업이익률로 계산했더니 네, 영업이익은 약 1조 6천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다가 이 PER 요거는 이 5대 천왕의 평균값을 구했어요. 5대 천왕 뭐죠?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신소재. 그 다섯 개의 2025년 기준 평균 PR을 구했어요. 평균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는 LG화학 자체 2025년 평균 PR 몇으로 예상된다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좀 조금 더 이 그 소위 말하는 공정성을 보려고 5대 천왕의 평균 PR을 제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배를 줬냐? 28배를 줬어요. 2025년. 왜냐면 워낙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이 안 떨어져서 그걸 떨어뜨려서 28배로 줬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적정 시가총액이 45조 6,918억이 나오고요. 그거를 LG화학의 현재 상장 주식수 7,059만 주로 나누면 LG화학 2025년 적정 주가는 64만 7,263원이 나옵니다. 네. 2027년도 똑같이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44만 톤에다가 톤당 5천만 원을 곱하시면 22조 매출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 9.89% 늘어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냥 동일하게 2025년 그냥 그 영업이익률 수준만 유지한다고 보면 2조 1,758억이 나오고요. PER은 5대 천왕 평균 PER 2027년도면 당연히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EPS 성장률 둔화되니까 떨어진다고 보고 20배까지 저는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러면 PER 20배로 곱하면 적정 시가총액이 43조가 나오고요. 적정 주가가 61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나오죠. 줄죠. 2025년이 오히려 피크네요. 네, 피크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양극재 캐파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때 캐파 증가폭이랑 이때 캐파 증가폭이랑 다르죠. 이때 10% 늘어나고 이때 거의 20% 늘어나죠. 그렇구나. 네, 20% 더 늘어나네요. 한 30% 늘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정 주가가 캐파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2023년 걸로 계산해 보니까 적정 주가 26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아. 네. 왜냐? 지금 영업이익률도 6%밖에 안 되고 캐파도 14만 톤밖에 안 되니까. 네. 야, 이렇게 계산을 네. 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톤당 6,500만 원을 계산하고 나는 영업이익률 더 줄 거야. 더 올라가. 네, PER 배수 더 줄 거야.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갑니다. 그다음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에코프로비엠 먼저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19만 톤 기준으로 하고 톤당 5천만 원 잡았더니 매출 9조 5천억 나와요. 얼추 맞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가이던스 10조 제시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 더 잘 나올 거예요. 저는 그냥 현재 기준으로 잡았어요. 현재 연간 영업이익 6.3% 잡고 PR 올해 PR 5대 천왕 평균 PR 45배예요. 높죠 굉장히. 이걸 곱하면 적정 시총은 26조 9,325억이 나오고요. 이거를 상장 주식수 9,780만으로 나누면 적정 주가 27만 5,38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지금 최근에 오늘 좀 오르던데 그래 23만 원대잖아요. 그럼 업사이드가 20% 이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7만 원 기준으로 잡고 위로 20% 이상 남아 있으면 좀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최소한 20% 이상 남아 있으면. 그래서 근데 그거를 더 나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로 3년 끌고 가겠다. 그럼 2025년 기준으로 똑같이 양극재 캐파 40만 톤에 톤당 5천만 원 잡으면 PR 똑같이 당연히 똑같이 적용해야겠죠. 아까 LG화학이랑 똑같이 5대 천왕 평균 PR 28배 적용하면 적정 주가 41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LG화학이랑 차이가 있죠. 캐파가 계속적으로 30% 이상 늘어나니까 적정 주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2027년 71만 톤 기준으로 잡으면 54만 원까지 나와요. 네. 주가가. 이건 약간 굉장히 희망적인 그거긴 한데. 네. 네. 근데 여기서 더 보수적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주냐. 이거 100% 가동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가동률 떨어뜨려야겠죠. 평균 가동률 80% 잡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 0.8을 곱하면 40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지니까. 아, 네. 그러네요. 네. 아, 이렇게 하는 네.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포스코 네. 퓨처엠 제가 좋아하니까 포스코 퓨처엠까지 보시죠. 네.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16만 톤이니까 톤당 5천만 원 곱해서 PR 5대 천왕 배수 45배 곱하면 24만 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퓨처엠 주가 얼마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025년 포스코 퓨처엠도 35만 톤으로 늘어나죠. 그럼 49만 원까지 올라가요. 네. 근데 피크 찍고 떨어지죠. 왜냐? 2027년까지의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2025년까지 캐펙스 투자 증가율보다 급격하게 둔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2025년쯤 되면 이게 좀 꺾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니까 주가가 2025년에 49만 원 피크 찍고 2027년에 46만 원까지 빠지는 거죠. 그렇구나. 네. 재밌죠, 이거. 네, 재밌네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적게는 두 배는 두 배는 네. 거네요. 요 계산으로 봤을 때는 LG 화학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프로미는 두 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캐파대로 대구 그 이익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캐파랑 이익률만 유지된다면. 야, 이거는 네. 너무 네. 노하우 같은 네. 날짜도 공개하신 것 같은데. 네네. 지난번에는 PEG를 공개하셨는데 이번에는 캐파로 네. 보는 네. 시가총액 네. 적정 주가. 캐파랑 PEG 두 개를 계속 체크하시면 조금 걱정이 덜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세 개로 네. 딱 봤을 때는 진짜 네.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네요. 그렇죠. 상승 여력도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네. 많이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LG화학도 네. 만만치 않고. 만만치 않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지훈 대표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정도 네.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네요? 아, 1억 정도 있으면 네, 네, 전 계속 욕을 먹더라도 네. 저는 실리콘 음극재 계속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 더 싸졌거든요.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음극재의 30% 네, 뭐예요?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신소재 반반 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양극재는 예, 비싸도 포스코 퓨처엠 LG화 반반 담겠습니다. 아~ 예. 양극재 똑같이 30% 예. 그 다음에 역시 원자재잖아요. 예.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예. 반반씩 예. 저는 원래 포스코홀딩스 100%였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30% 빠진 이 시점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고정불변이 아니라 아니에요. 주가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맞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다음번 또 업데이트 네. 해 주시니까 네. 그때 또 바뀔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다음번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반반 담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속한 원자재 30% 네. 그러면 음극재 30, 양극재 30, 그 다음에 원자재 30에서 10%가 남죠. 그건 현금 들고 있다가 장비주가 박살나거나 아니면 아까 셀 안 샀잖아요. 네. 셀이 엄청 싸지면 LG엔솔이 확 떨어지면 아마 저는 LG엔솔을 아마 10% 담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아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은 대표님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가 많이 힘들게 하실 것 같아요. 마음을. 근데 항상 그 주식은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이고요. 그걸 떠나서 고점에 사셨더라도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진짜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요 시기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많은 팩트체크를 하시고 또 본인만의 투자 철학, 투자 기준, 투자 원칙, 그다음에 매매 전략 이거를 견고하게 쌓아두시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2차전지가 많이 빠지고 다른 업종이 눈에 막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요새 엔터주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막 날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하고 어떤 걸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 그다음 전방 시장의 캐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제일 꽉 잡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향후 3년 내에는 2차전지 전체 시장이 넘어갈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2차전지 또 나쁘게 얘기하신 분은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 반도체만큼 그렇게 엄청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반도체랑 다르게 2차전지는 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화학 베이스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업이 아니라는 점과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말은 계속 그 박 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장인정신, 이 수율을 만드는 데 관련돼서 굉장한 노하우, 오랜 레퍼런스가 절대 쉽게 형성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에 관련돼서 심지어 막 저한테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처럼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이슈 체크하시고 팩트 체크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그렇게 어느 순간 2차전지에 관련된 이런 그 이론이나 배경을 굳건하게 쌓아두시면 굉장히 그게 앞으로 다른 업종에 실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주가 빠진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이 주가 빠지는 과정 자체도 너무 재밌잖아요. 다 올라가면 누구나 다 돈 누구나 이렇게 쉽게 올라가면 누구나 다 돈 벌고 누구나 다 슈퍼게밍이 됐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주식이 절대 쉽지 않다. 주식이 이게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본인만의 그런 어떤 투자 원칙이나 철학이나 기준을 견고하게 삼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매달 업데이트 계속 드릴 거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생기거나 변화가 생기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훈한 주식에도 계속 좋은 2차전지 관련된 내용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카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